11월 6일 중간선거가 3주째 남지 않은 가운데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리노이주 주요 선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인 유권자 프로젝트 K-Voice가 2018 미국 중간선거 가이드를 제작해 후보자들의 공약을 정리했는데요. 김문경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6일에 치러지는 중간선거. 이번 선거에선 일리노이 주지사를 비롯해 주검찰총장, 주감사관, 주재무관 등 공직자와 연방 하원 등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민과 세금, 건강보험 등 주요 정책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바로 투표에서 비롯됩니다. 투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보를 제대로 알고 투표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한인 유권자 프로젝트 KA보이스는 유권자들의 투표를 돕기 위해 2018 미국 중간선거 가이드를 제작했습니다. 먼저 일리노이 주지사 후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제이비 프리츠커, 공화당에서는 현 주지사인 브루스 라우너입니다. 제이비 프리츠커는 일리노이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두 가지를 재정 적자와 교육 환경의 악화를 꼽았습니다. 프리츠커는 일자리 창출, 의료보험 확대, 양질의 공공교육에 우선권을 두고 예산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overnment is about working to make families' lives better, children, seniors, and everyone, and the residents of the state of Illinois. That's our job. So it's time to go on offense in this state. I'm tired of being on defense against Donald Trump and Bruce Rauner. We should go on offense and make sure that every person in Illinois has quality, affordable health care. 미취학 아동 교육, 타가 지원 프로그램, 영아 프로그램, 교사 확보 및 기타 교육 체제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세제를 개혁해서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자들이 세율이 낮게 적용되는 상황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등학교의 직업 교육을 다시 시작해 대학을 진학하지 않더라도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는 강한 경제적 성장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업 교육, 기술 교육, 연수생 프로그램을 개혁해 충분한 임금을 제공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낙후된 세금 제도와 규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역사회가 자신들의 지역 재산세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It's been change is hard. It's been a difficult few years. But nothing important is ever easy. Make no mistake, the future of Illinois is on the ballot in November. The future of 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hangs in the balance. It's absolutely right. 일리노이주 검찰총장 후보는 민주당에서는 쾀 라울, 공화당에서는 에리카 헤럴드입니다. 일리노이 주 감사관에서는 현 감사관을 맡고 있는 수산나 멘도자 민주당 후보, 공화당에서는 달렌 생호입니다. 주 재무관에서는 재선에 도전하는 마이클 프레릭스 현 재무관, 공화당에서는 짐 다치 후보입니다. 주 총무처 장관에는 재선에 도전하는 제시 와잇, 공화당에서는 제이슨 헬랜드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연방 하원 10지구에서는 브래드 슈나이더가 재선에 도전하며, 공화당에서는 더글라스 베넷이 이에 맞섭니다. 연방 하원 6지구입니다. 대표적인 친한파로 잘 알려진 피터 로스캄 현 의원과 민주당 션 캐스턴 후보가 경쟁 구도로 맞서게 됩니다. 한인들에게도 익숙한 의원, 연방 하원 9지구 젠 차코스키 의원도 재선에 도전합니다. 이에 맞서는 후보는 공화당의 존 엘슨입니다. 연방 하원 8지구입니다.
라자 크리슈 나무디 현 의원과 지텐드라 디간 부커의 대결 구도입니다. 보이스는 가이드북 약 2,000부를 제작 발부하고 유권자들이 제대로 알고 투표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KA보이스 손식 대표는 가이드북은 밀워키 지역 한인식당에서 가져갈 수 있으며 이동이 불편할 경우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을 통해 전달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KBC 뉴스 김문경입니다.